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AMG GT 모델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 차를 실차로 리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차를 실차로 리뷰했을 때 그때 리뷰했던 색상 모델 또한 이 차랑 똑같이 화이트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 AMG GT를 제가 한번 실차로 리뷰했었는데 그때 실차로 리뷰하면서 제가 영상 촬영 이후에 제가 이 모델을 다이캐스트 데려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상 촬영 끝나고 이 차를 다이캐스트 데려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그때 리뷰했던 거랑 똑같은 색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AMG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용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실차로 리뷰했던 건 후기용 모델이지만 그래도 같은 색상이니까 물론 어찌 보면 같은 사진을 쓸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하얀색 AMG GT가 너무 예뻤어요. 실제로 봤는데 역시 AMG GT는 하얀색도 잘 어울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얀색 컬러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어서 이번에 킨스마트 제품으로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기대는 개인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을 담고 실차 대원을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AMG GT 같은 경우는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AMG 특유의 V8 바이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AMG 엔진 하면 빠질 수 없는 원엔진, 원엔지니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원엔진, 원엔지니어가 무엇이냐면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한 개의 엔진을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AMG 차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한 개의 엔진을 담당하는 그러한 원엔진, 원엔지니어 방식을 쓰고 있는 이유가 AMG 엔진 기술력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메르세데스 벤츠 전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좀 더 AMG 엔진의 기술에 좀 더 특별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벤츠가 만들어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차의 실차 전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8기통 바이터보 엔진에 그리고 후륜기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차도 좀 롱로즈 쇼테크의 바디에 좀 고마력을 자랑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후륜구동 기반에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AMG GT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AMG GT 모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전면부의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이런 AMG 전용 세로 그릴, 이런 AMG 그릴 디테일이나 그리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도 상당히 킨스마트 제품답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킨스마트 제품만의 이런 외장 퀄리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벤츠 로고 디테일도 확연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어요. 확실히 전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사이드 미러나 그리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그리고 에어덕트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도 확연하게 잘 재현을 해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 라인을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 라인도 롱로즈 쇼테크의 바디예요. 일단 롱로즈 쇼테크가 무엇이냐면 앞쪽이 길고 뒤가 짧은 쿠페 방식을 말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 또한 가서 롱로즈 쇼테크인 만큼 앞이 길고 뒤가 짧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스포츠카 계보를 보자면 죄다 롱로즈 쇼테크예요. 300SL이나 SLS AMG나 SLR 맥라렌 그리고 현재 AMG GT까지 죄다 롱로즈 쇼테크 바디를 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되게 매력적이죠. 되게 롱로즈 쇼테크만의 이 맵시드온 바디라인도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롱로즈 쇼테크 특유의 공격적이면서도 되게 스포츠카만의 그 포스를 잘 살려주는 이 매력적인 바디라인과 그리고 AMG GT의 휠 디테일까지도 전체적으로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 캐치나 이런 측면부의 에어덕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AMG 전용 듀얼 배기구 디테일에서부터 그리고 후면부에도 벤츠 로고나 AMG 로고 디테일까지 확연히 잘 재현을 해주었어요. 확실히 후면부의 퀄리티도 보시면 역시 이런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AMG 전용 듀얼 배기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역시 도어가 열리니 이제 바로 이 차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이 AMG GT 모델 한번 내보러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좋아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같은 경우도 역시 AMG GT 모델만의 멋을 잘 살려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실제 타보면서 느꼈을 때 실제 모델하고 비스듬히 잘 재현해준 것 같아요. 실제 모델하고 비스듬히 잘 재현해준 이 실내 퀄리티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실내 내장재 디테일도 실제 모델하고 잘 재현된 이 내부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는 역시 30스케일의 오토하트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확실히 킨스마트가 요즘 모델은 내부 마감도 확실히 신경 쓴다라게 느껴질 정도예요. 확실히 킨스마트가 요즘 거는 확실히 내부 마감에도 확실히 제대로 신경 써준다라고 느껴지는 이 내부 퀄리티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세미 버킷 시트로 디테일하게 잘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실내 내장재를 보시면 실내 내장재 퀄리티도 상당하죠. 이런 실내 내장재 퀄리티나 그리고 이런 세미 버킷 시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르세데스 AMG GT에 대해 토탈평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킨스마트다운 그 강점을 잘 살려줬어요. 외장재면 외장재, 내장재면 내장재까지 상당히 킨스마트 특유의 그 감성과 강점을 잘 살려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어요. 옛날 킨스마트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마감이 좀 아쉽다, 내부가 좀 싼 티가 난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랬지만 요즘 킨스마트는 확실히 좀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내부 마감도 확실히 예전 모델에 비해서 개선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킨스마트가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았으면 좋겠고, 오늘 메르세데스 AMG GT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